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꿈과 끼를 찾아내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재 지역에서 4년여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는 무엇이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에게도 작은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학기제를 거친 청소년들의 생활 자세부터 달라졌다는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눈빛들은 조금 좋아졌다. 그리고 목표의식이 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시범 운영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행복감을 저는 봤어요. 큰아이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올해 전면 시행에 따른 자유학기제가 학교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우리 학교와 선생님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당국도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 학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더욱 다양한 체험 컨텐츠 개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이용구회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자발적인 이용구 문화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이것을 이 교사 이용구회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운영,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기대 속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체험 교육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전면 도입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좀 지역사회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준비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교육 정책으로 드라이브 건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찾아가는 성공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의 적용 1순위가 철강 석유화학 업체라는 예상이 나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공개한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 지침에서 대상 업종이 정하는 핵심이 과잉 공급으로 지목됨에 따라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철강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주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종의 경우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 드러나면 원샷법 등을 통해 자체 군살 빼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보물 제571호인 통제이공 수군 통제비의 국보 승격을 추진합니다. 통제이공 수군 대첩비는 높이 3.5m, 너비 1.2m 규모인 우리나라 최대의 대첩비로 지난 1620년 광해군 12년에 건립됐습니다. 여수시 고소동 고소대에 있는 대첩비는 이순신 장군의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이항복이 비문을 지었으며 역사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수군 통제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양 활용 방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의 국보 승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제는 제61회 현충일이었는데요. 광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6.25 전적지인 산동교에서 당시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다양한 체험이 곁들여지는 재현 행사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산강을 가로지은 채 절반만 남아있는 옛 산동교입니다. 콘크리트는 변색돼 있고 여기저기에 오래된 다리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은 사람 통행만 가능하고 주변엔 축구장과 야구장, 자전거길 등 시민 휴식 공간이 잘 꾸며진 이곳은 6.25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0년 7월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광주 유일의 6.25 전쟁 전적지입니다. 인민군이 장성을 넘어 광주로 진격할 때 국군이 진입을 막기 위해 옛 산동교를 폭파해야 했고 이곳에선 양측의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역사가 있는 데라고 하면 굳이 보존해서
광주 시민한테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임금 불락 청년들이 보리쌀을 작출해 보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옛 산동교. 이 같은 숭고한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 처음으로 산동교 전투 재현 행사가 마련됩니다. 1950 광주의 그날로 이름 붙여진 행사에서는 66년 전 참전 용사들이 당시에 긴박했던 전투 상황을 증언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아픈 역사를 조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 원도심 1원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남재동과 풍덕동 일대 1.58제곱킬로미터 구간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 환경부가 공모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선정돼 2017년까지 지구 지정과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오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2021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의 설계비 일부를 반영해 지구 지정과 설계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며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노지 상당 면적이 농사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21만 9천여 헥타르 가운데 8,700여 헥타르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도 18만 9천 헥타르 가운데 4,600여 헥타르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식당과 공장, 의료, 교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관광농원과 민박,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번기철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마을공동급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손도 줄이고 공동체도 살리고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농산일을 잠시 멈춘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향합니다. 먹음직스럽게 한상 차려진 음식들. 옹기종기 모여앉아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합니다. 농산일을 하다 집에 들어와 점심까지 챙겨야 해 힘들었는데 마을 공동급식이 시작되면서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 논에서 일하다가 각자 집에 가서 준비하고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손 씻고 일이 와서 드시면 밥맛도 좋고. 벌써 수년째 마을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예전에는 반찬 한두 가지로 대충 점심을 해결했는데 이젠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직접 재배한 상추와 고추 등을 가져와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여기서 따뜻한 밥 해서 조리사들이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여행 가셔도 훨씬 힘쓸 뿐만 아니라 맛도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농민 정책인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 바쁜 농사철에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 모여 함께 점심 식사를 하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손도 줄이고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특별한 점심이 되고 있습니다. 모여서 농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안부도 물으면서 농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호응도 좋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9개 시군 759개 마을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직원의 음주운전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음주운전 교직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이 200여 명, 광주가 40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7, 80%가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형평성 논란일 수 있다며 징계 기준을 마련해 각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교통사고나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해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모두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야 농어촌 도로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도로가 균열되거나 침하돼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곳과 급경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해 일제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수산단대 폐임 현상이 심한 도로 곳곳의 재포장과 20여 개소 12km에 대한 선형 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흐린데다 안개까지 짙어지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서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소나기 소식 나와 있는데요. 오후에 영서와 남부 내륙 지방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차단하면서 더위는 일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광주 27도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이 잔뜩 흐린 데다 이 수도권과 충청도 호남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 영서와 남부 내륙 일부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0.2도, 대구 18.7도로 선선합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26도, 전주 26도, 부산 25도로 심하게 덥진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내일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